안녕하십니까. 게임왕 홈리스, 뒤늦게 비파 20에 빠진 홈리스입니다. 지금 제가 다룰 것은 오늘의 영상, 직장 업무 보면서 스쿼드 랭킹 엘리트 가보자. 예, 플레이스테이션 4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엘리트 2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엘리트 2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끝물이라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비파 20이. 예? 그래서 올리기 쉬운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올린 거예요.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한게 아니고, 퇴근 후에는 그냥 자빠져 잤고, 직장에서 업무 보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느냐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보실 분들은 저겁니다. 직장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직장인을 위한 영상입니다. 당연히 내가 백수다, 아니면 학생이다. 그럼 식음 전폐하고 게임하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랭킹.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직장을 다니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일을 때려치고 이거에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랭킹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에 5,000원으로 90% 할인을 했죠. 그저께까지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거. 왜냐면 끝물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10월 6일에 피파 21 나오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제 예상에는 서버가 닫혀서 얼티메이트 팀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이나 백수분들에 비해서 직장인 유리한 게 뭐죠? 자금력이죠. 그러면은 현질을 하면 돼요. 현질을 해서 카드 깡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예?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현질을 하면은 한달 있다가 그 선수들 다 날아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스쿼드 랭킹을 올려서 스쿼드 배틀을 해서 코인과 카드를 이제 얻자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잘해보자고요. 그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도 백수면은 그냥 전혀 상관이 없고, 학생들, 내가 학생인데 내일 시험이다, 아니면 내일 엄청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별 과제 뭐 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엘리트 1. 엘리트 1만 가면 되죠. 지금 엘리트 2인데, 자, 지금 16,928, 한 900포인트만 더 따면은 엘리트 1이 되죠. 그 위에, 엘리트 1 위에는 세계 100등인데, 세계 100등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엘리트 1만 하면 되지.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0게임을 해야 돼요. 직장인이 시간 내서 40게임 하기가 힘들잖아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선택을 하고, 난이도를 초보로 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어?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예상 포인트 나오죠?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한번 시합할 때마다 2,000포인트씩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초보를 하면은 한 번에 400포인트가 예상치인데 너무 적게,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시간 없는 직장인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일하면서 동시에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초보로 하면은. 그래서 초보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위에 아마추어를 하면 왜안 되느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로 넘어가서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쿼드도 뭐 골드 뭐 이런, 지금 골키퍼가 없어가지고 지금 골드로 했는데 필요 없어요. 골키퍼도 브론즈로 바꾸자. 이거를 그냥 골키퍼 한 명으로 하자. 그냥 골키퍼 교체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워서 아이콘 임대 선수들은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버 골드 쓰기가 아까워. 난이도 가장 쉬운 게 초보고 그 위에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로 해보겠습니다. 아마추어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추어 이상을 하면 다안 됩니다. 자, 저는 옐로우와 블랙, 스트라이퍼를 존경하기 때문에 옐로우와 블랙 색상을 참 좋아하고요. 상대편이 근데 올 아이콘이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초보로 할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아마추어 AI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제가 공을 잡았죠? 자, 여기에 제가 가만히 서 있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을 좀 보다가? Thank you, Derek. Yeah, I'm really보다가? excited about this. You get variations in lineups and tactics, which makes the games really왜안 오지? exciting.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game 아마추어로 해도 today. 되나? This is the 아마추어로 lineup for 해도 the home 되네. team.
It looks pretty orthodox, Lee. Yeah, I love this formation. 자, 자,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아, 아마추어도 되네. 아니, 아니야. 자, 보십시오. 가까이 오죠? 대치 상황. 지금 동점이라서 그런가? 초반이라서 그런가? 저 슛 한번 넣어 볼게요. 아마추어 정도만 돼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 가지고 골 넣기가 쉬운데 아이, 못 넣네. 아 씨. 아, 이거 오래 걸리겠네. 다시 찍어야 되나 이거? 아 씨. 자, 아마추어를 상대로 선취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씨, 왜 안 들어가? 아, 나. 오, 아마추어 왜 이렇게 잘해? 아, 난이도가 높네, 아마추어. 아, 수비수가 막았네. 아마추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감마차기? 어? 오, 잘하네, 아마추어. 잘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야 되나? 아마추어로 이기기 어려워서 안 된다. 아, 수루패스 말고 그냥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다, 결론. 전반전 끝났어. 와. 들어갔다. 자, 들어갔어. 자, 들어갔죠. 자, 이 다음에 저걸 해볼게요. 자, 일단 1대0입니다. 와, 후반전돼서 겨우 1대1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가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공을 막 뺏어요. 뺏겼죠? 당연하죠. 걔네들도 축구선수인데 지고 있으면은 와서 공을 뺏어야 돼요. 그게 축구선수의 본분 아닙니까? 잘 뺏진 못하는데 뺏죠. 이렇게 뺏습니다. 빼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와서 슛을 넣어도 이게 동점이 된다는 거죠. 에?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이게 왜 당연한 소리가 아닌지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마추어 난이도로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죠. 이거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게임 못해요?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3대1로 이제 이겼습니다. 겨우겨우 이겼어요. 예, 카드도 안 좋고 피파 20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상대 지금 랭크가 방금 500점을 해가지고 16,600점, 16,900점, 한 300점 정도를 더 하면은 엘리트 1이 됩니다. 아까는 아마추어였죠. 이번에는 초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벌써 브론즈 애들은 계약이 다 끝났어요. 브론즈 애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아꼈다는 거, 아껴서 잘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마추어와 초보의 차이는 뭐냐. 벌써 아까 제가 말하는 뉘앙스로 인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보 난이도입니다. 자, 팀은 되게 세죠? 전부 다 90이 넘어. 이 사람 현질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맞추는 방법이 있나? SBC로 했나? SBC? 자, 한 골 넣읍시다. 오, 쟤네들 유니폼이 회사 유니폼 같이 생겼다. 엄청 쉽습니다. 초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냥, 아유, 안 들어갔네. 아, 지금 제가 직장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자, 골 들어갔죠? 자, 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공을 뺏어요. 상대방 공을 키오프하는 거를 일단 뺏어. 뺏는 거 쉽죠? 뺏었어요. 자, 뺏어서 백패스를 해. 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업무를 보시러 가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고객 접대하고 밀린 서류 처리하고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간다던가 뭐 이러면은 안 뺏어요. 안 뺏어. 안 뺏으러 와. 에? 자, 근데 저 앞에 상대편이 저 공격수가 깔짝깔짝거리고 있죠. 왜냐면은 쟤네들도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축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 근데 좀 뺏기는 싫고 초보 난이도기 때문에 좀 뭐 로딩이 크단 말이죠. 자기들이 태만 해, 애들이. 진짜 뺏기는 싫은데 좀 일하는 척은 해야 돼. 월급 루팡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깔짝깔짝 되는데 뺏으러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대로 가면은 1대0으로 이겨가지고 400포인트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가장 큰 난이도로 해가지고 2000포인트를 딴다.
대신 그 2000포인트는 6분 내내 시합에 매달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골 넣고 그냥 내 일을 하면 된다니까? 내가 백수면은 6분 동안 매달려서 이길지 질지 확신이 없는 그 시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직장 생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골 넣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직장에 일이 좀 적어. 근데 손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럼 좀 하는 거예요. 좀 더 해. 한 3, 4골 넣으면은 한 500, 600포인트 정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비웠어. 근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 사람 열길 물속 나라도 사람 한길 속은 모른다고 저렇게 깔짝대던 월급 물팡들이 갑자기 공을 뺏어서 골을 넣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얘네한테 공을 줘볼게요. 공을 줬어. 자, 얘네가 공을 뺏으면은 이제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지금 조이스틱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뺏겨. 지금 그래도 알아서 뺏긴다고. 자, 다시 줄게. 공을 다시 줘. 자, 아이, 공을 얘네한테 줍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요리조리 피하죠. 패스를 해서 아, 이제 월급 루팡들이 아, 그냥 뺏겨. 이렇게 알아서 우리한테 공을 준다니까. 그리고 깔짝깔짝 대죠. 마치 일부러 뺏긴 것처럼. 승부조작이야. 저놈 승부조작 하는 놈이야. 저거 이태양이야. 저거. 에? 그렇다니까. 자, 이번엔 공격수한테 줘볼게요. 공을. 자, 가져가라. 공격수. 공격수가 공을 피해서 뒤로 살금살금 가죠. 자, 자, 공 가져가라고. 공 가져가. 공 가져가라고. 아니, 아니, 너 말고. 그러니까 절대 골이 안 들어가요. 절대 골을 안 먹어. 한 골 넣고 업무를 보시면 된다. 골대 앞에서 뺏기면 어떻게 될까? 골대 앞에서. 자, 골대 앞에서 뺏겠습니다. 자, 자, 일부러 뺏겼어요. 비켜줬죠? 일부러 비켜줘. 일부러 비켜줘. 골이 들어가네. 자, 이런 일은 골이 이렇게 이놈들이 골을 넣는 일은 왜 하필 이렇게 지금 촬영할 때 골이 들어가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 주에 27게임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동안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막 골을 먹으려고 내가 막 쇼를 했잖아. 일부러. 그러니까 들어간 거고 절대 안 들어가요. 자연 상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또 한 골 넣지 뭐. 지금처럼 공을 주지 않는 이상 쟤네들이 공격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어요. 들어가고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정말 놔두겠습니다. 쟤네한테 일부러 공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야. 그냥 놔둬볼게요. 놔두면은 알아서 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공을 우리한테 주죠. 알아서 줍니다. 자 이제 월급 루팡 깔짝깔짝거리고 이제 두 명이 깔짝거려. 두 명이 깔짝거리고 공을 뺏으러는 아마 전반전 끝나가죠. 일단 녹화를 멈추고 후반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좀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서 약간 좀 영상이 오래됐는데 자 후반 시작했습니다. 전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막 열심히 하죠 저놈이. 아 골킥은 시간 제한이 없나? 그럼 이것만 좀 쳐줘. 쳐주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깔짝깔짝 되죠? 깔짝깔짝 돼. 자 이제 녹화 멈추고 이 상태로 후반 끝에 녹화를 재개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89분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뭐 저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자 로스타임이 됐어요. 예, 이대로 그냥 저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고 한 400원 정도의 피파 코인과 얼티메이트 코인과 그리고 스쿼드 배틀 랭킹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내가 게임을 패드를 손에 잡고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 그 정도만 돼도 10몇 게임을 하루에 치를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자, 415 얼티메이트 팀 코인, FUT 코인이 쌓였고요. 자, 스쿼드 배틀 포인트는 466포인트. 뼈 빠지게 6분 내내 막 신경 엄청 써가지고 최고 난이도로 2000포인트 하는 것보다 그냥 일을 하면서. 자, 엘리트1 올라갔잖아, 지금. 엘리트1 올라갔잖아. 목표 이뤘다니까. 물론 이게 남은 지금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목금토 일 동안 안 하면은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이거 정도만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왜냐면 이 위부터는 특정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해. 뭐하러 합니까. 요거를 그냥 앞으로 유지하는 거죠. 엘리트 1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몇 주 안 남았지만 이렇게 해서 스쿼드 랭킹을 올려가지고 보상을 월요일마다 받을 수가 있다. 요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말했죠. 직장인이어야 될 것과 피파 20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을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플스를 가져가든지 컴퓨터로 하든지 직장에서 피파 20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사장님이 지켜보는데 피파 20을 그래도 켜놓고 한다. 잠깐 잠깐씩이긴 하지만 강심장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영상은 강심장이어야만 할 수 있는 공략법 팁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심장이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게임왕 홈리스였습니다.